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계명들을 알고 있겠지? 그러자 그는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욱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지금 뒤떨어졌다가도 앞서게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자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은 모든 것이 백배나 더해지고 핍박을 받으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썩어질 물질을 주인보다 앞세우는 우를 범치 않고 주인이 맡긴 모든 물질로 충성을 다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돕고 동역자들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 위에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